예, 그러면 이번에는 앞서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삼성 SDI 기업 분석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LG화학에 대한 어떤 센티멘트가 훼손되다 보니까 차라리 삼성 SDI 쪽으로 눈을 돌리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고 또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자체적인 매력도나 모멘텀 때문에 역시 특징주나 추천주로 언급되는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구체적으로 기업 분석하면서 앞으로의 전략은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 그리고 정경민 변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큰 그림에서부터 하나하나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성 SDI가 어떤 기업인지 정경민 변리사께서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삼성 SDI는 이제 삼성 그룹의 계열사로서 노트북, 태블릿, 스마트폰 등 IT 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배터리, 그리고 전기 자동차용 중형 배터리, ESS인 이제 대형 배터리까지 다양한 2차 전지를 제조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과거에는 디스플레이용 제조도 제조하다가 아몰레드 그리고 모바일 LCD 사업부를 분리하면서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를 설립했었죠. 이 디스플레이 분야가 분리가 되면서 원래 SDI에서 D가 디지털 디스플레이를 의미했었는데 이제는 SDI가 고유 명사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삼성 모바일 디스플레이는 이후에 삼성 디스플레이로 합병이 되었고 케미컬 부분은 합성 소재 부분에서 JL모직을 합병하였다가 최근 이제 SDI 케미칼로 분사된 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2000년도 초반에 삼성 SDI는 배터리 기술은 가지고 있었지만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그 당시 자동차 전장 업체였던 보쉬와 SB 리모티브를 설립하였고요.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사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바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이 SB 리모티브를 합병하였고요. 그 외에도 이제 파트너십 관련해서 오스트리아의 MSBS, 뭐 스위스 ABB 그리고 독일 아우디와 전기차 공동 개발 MOU 계약 등을 체결하였고요. 독일 BMW에는 배터리 공급 계약을, 미국 듀크에는 ESS 공급 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또 이제 최근 삼성 SDI는 그 현대자동차 배터리 사업에 입찰에 참가한 것으로 알려져서 상당히 큰 반응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해서 1, 2, 3차 합치면 한 30조 원 규모가 된다고 하는데 한두개 업체가 뽑힐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그중 하나가 삼성 SDI가 될 것이다라고 지금 얘기들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또 삼성 SDI에게 얼마만큼의 모멘텀이 될 거로 보시는지 좀 예상을 해주시죠. 네, 일단 그 삼성 SDI와 현대차 간의 이제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했었던 이제 히스토리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요. 총수 간의 이제 만남이 있었고 최근에 그 현대차에서 소형 SUV 쪽 코나죠. 코나에서 배터리 결함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배터리 결함에 대한 이유를 현대차 입장에서는 LG 화학의 배터리 문제가 있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삼성 SDI에서는 LG 화학의 배터리를 줄일 가능성, 의존도를 좀 낮출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에 대한 대응을 해서 다른 부분들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들은 결국 삼성 SDI를 좀 끌어들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현대차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삼성 SDI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결국은 이번에 현대차 입찰에 들어간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대차가 LG화학 공급사를 빼게 되면은 SK 이노베이션이나 CATL 같은 이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동차용 배터리, 전기차용 배터리 같은 경우는 고품질이 있어야 되고 대량 생산을 공급할 수 있는 캐파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에서는 결국은 삼성 SDI가 좀 필요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만약에 이두 군데만 삼성 SDI나 현대차 입장에서는 이 협상력에 대한 부분들이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삼성 SDI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됨으로써 이 삼성 SDI와 현대차 간의 이 배터리 사업에서 각 여러 분야에서 좀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이외에 이 커넥티드카나 또는 자율주행차, 삼성의 반도체를 이용한 부분들까지 같이 연계될 수 있다 보니까 더큰 시너지 효과가 날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 히스토리적인 측면에서 좀 작용을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30조 관련된 부분이 삼성 SDI에서 대형 SUV 아이오닉 7 시리즈 배터리 쪽 관련된 부분에 수주에 띄우는 건데 이 관련된 부분이 30조 원 규모로 하면서 앞서 말씀 주신 것들은 두 개의 공급사를 선정할 것으로 지금 관측하고 있습니다. 1차에서는 지금 1차분 아이오닉 5쪽 관련된 부분이
그 10조 원 정도 규모고요. 예. 이쪽에서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 아이오닉 그 6에서는 LG화학과 CATL이 탑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이오닉 7에서는 결국 이 삼성 SDI가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의 이 배터리 셋업체를 벤더를 둠으로써 인해서 경쟁을 좀 유발할 수 있다. 결국 시장 규모는 수요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관측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수요에 대한 부분들을 공급을 해소할 수 있는 게 삼성 SDI가 늘어날 수 있고 결국은 매출까지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현재 시점을 봤었을 때는 LG화학이 시장 마켓시어는 1등입니다. 네. 그리고 이 국내 배터리 셀에서도 삼성 SDI보다 훨씬 몇십 배에 관련된 이 배터리 수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SDI가 시장 MS가 작긴 하지만 이 현대차의 이 그 MS를 가지고 가면서 점차적으로 키울 수 있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직까지 봤었을 때 LG화학을 따라가기에는 역부족한 상태지만 점차적으로 마켓쉐어를 키울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실제로 시장에서도 삼성 SDI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할 때 어떤 전기차뿐만이 아니라 사실 기존에는 모바일 관련해서 모멘텀으로 참 많이 얘기를 했었던 게 삼성 SDI고 지금은 오히려 이쪽보다는 전기차와 또 ESS용 배터리로 삼성 SDI가 모멘텀을 지금 받아가고 있는 상황인데 관련한 이렇게 이슈까지 나오다 보니까 뭐 시장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삼성 SDI가 가지고 있는 전기차 배터리의 기술력이 얼마나 될 것인가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그 수준과 또 생산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삼성 SDI가 그 배터리 사이즈를 키운다는 기사가 나왔었죠. 예. 예, 기존 제품 대비해서 크기를 키워서 에너지 밀도를 높이겠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높이 자체는 배터리의 높이는 자동차 구조에 변화를 줘야 되기 때문에 쉽게 변경하기는 좀 어려울 거고 결국 이제 직경을 좀 크게 함으로써 고용량으로 만들 예정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사이즈는 아직은 파악은 되진 않았지만 테슬라의 이제 46mm 정도와 이제 동일한 크기로 개발이 되지 않을까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삼성 SDI는 에너지 밀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스태킹 방식으로 지금 배터리 제조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 헝가리 공장에서 이 스태킹 방식의 배터리 제조 시설을 두 배가량 증설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스태킹 방식은 이제 배터리 셀을 층층이 쌓는 방식인데 와인딩 방식과 대비해서 에너지 밀도와 내구성에 좀 장점이 있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삼성 SDI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고체 배터리 상당히 뭐 개발이 빠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예. 그거 말고도 차세대 배터리 소재 분야에서 기술 개발을 상당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하이니켈의 양극재와 실리콘 나노를 사용한 음극재 기술입니다. 하이니켈 양극재는 양극재의 니켈 비중을 높임으로써 배터리 용량을 늘리는 기술입니다. 다만 이제 니켈은 양날의 검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제 너무 비중을 높이다 보면은 폭발할 위험이 좀 있어서 예. 예. 그런데 이제 안전성 측면의 문제가 있어 왔는데 삼성 SDI가 상당히 이 그 한계를 돌파하는 데 앞장서 있다. 많이 앞서나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내년에 내놓을 차세대 전기차 배터리가 그 젠5인데요. 이게 하이니켈 NCA입니다. 니켈 비중이 88% 수준이고 타사의 NCM 대비해서 망간이 아닌 알루미늄을 적극 채용함으로써 안정성을 많이 늘렸다. 그리고 향후에는 니켈 함량을 90% 중반까지는 높이겠다. 이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 이제 음극재로는 또 이제 흑연을 이제 주로 사용을 해봤었는데 이제 실리콘 나노 복합재료를 사용을 함으로써 기존 음극재에 대비해서 이제 부피가 많이 줄어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훨씬 많은 리튬 이온을 저장할 수 있게 됨으로써 배터리 용량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겠다. 뭐 이런 쪽으로 많이 기술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품에서 이런 뭐 위험성들을 조금씩 줄이고 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최종 목표는 결국 삼성 SDI가 한번 밝혔었던 것처럼 전고체 배터리 쪽으로 가겠다라는 건데 이쪽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뭐 전고체 배터리는 아시다시피 이제 전해질을 액체에서 고체로 함으로써 뭐 굉장히 안전하다. 그리고 뭐 충전 시간도 굉장히 뭐 길어지게 된다. 뭐 이런 그 뭐 약간 충전 시간이 기술. 짧아지죠. 예, 충전 시간도 짧아지고 예. 한번 충전하면 900km나 달릴 수 있다. 뭐 800km나 달릴 수 있다 해서 상당히 뭐 좋은 뭐 꿈의 기술입니다. 예. 지금 이제 뭐 많이 뭐 좋은 점은 나와 있는데 뭐 삼성 SDI가 이제 2027년부터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좀 발표한 바가 있어요. 국내 기업 중에는 LG화학이 2028년, SK이노베이션도 열심히 하고 있다. 뭐 이 정도는 나와 있지만 가장 뭐 빠르게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의 종합기술원 그리고 일본 기업과 함께 배터리 개발에 상당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쇼, 배터리 전시회에서 전구체 배터리 기술을 계속 선보이고 있기 때문에 뭐 장담한 대로 좋은 소식이 곧 들려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3월에 전구체 전지와 관련해서 그 네이처 기술지를 통해서 이제 관련된 기술을 공개를 하나 하였어요. 특히 뭐 배터리를 충전할 때 리튬이 적체됨으로써 생기는 그 나뭇가지 모양 결정체를 덴드라이트가 부르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음극에 은탄소 나노입자 복합층을 적용한 뭐 기술에 대해서 뭐 발표를 했기 때문에 뭐 상당히 뭐 기술력으로는 앞서 나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됐었던 양사가 발표됐었던 어떤 방향성으로 본다면 굳이 나누자면 LG화학이 리튬 황 쪽으로 조금 더 이제 가고 있고 삼성 SDI는 전고체 배터리를 선포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될지도 봐야겠습니다. 물론 얘기해 주신 것처럼 LG화학 측에서도 전고체 배터리 개발은 하고 있는 것으로 계속 전해지고 있는데 좀 어느 쪽이 차세대 배터리로 또 시장 선점에 나설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 SDI 지배구조 현황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삼성 SDI 지배구조를 살펴보면 현재 최대 주주로 있는 것은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가 19.6% 지분을 갖고 있고요. 삼성생명의 지분도 0.1%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문화재단과 복지재단에서 이제 각각 0.5%, 0.2% 정도에 대한 지분을 갖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 출자회사, 피출자회사를 좀 보면 삼성 SDI 출자회사는 결국 삼성전자가 가장 높다. 그리고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10%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블랙록에서 펀드로 한 5%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반대로 삼성 SDI가 투자한 회사, 출자한 회사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15% 정도 투자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SD플렉스에 50%, 삼성 벤처 투자에 한 16.3%를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SDI에 출자한 회사들, 삼성전자 그리고 SDI가 출자한 삼성 디스플레이 서로 양사 간에 이 갖고 있는 사업부 간의 이 시너지 효과를 하기 위해서 지금 출자 고리가 좀 형성이 되었다라고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삼성전자 모멘텀은 그대로 받아갈 수 있는 거고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전기차 분야에서도 현대차와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계속해서 그 뉴스들은 한번 따라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에 대해서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 텐데 좀 실적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삼성 SDI가 사업 부분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가 76%고요. 전자 재료 사업 부분이 24%입니다. 그중에 이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에서는 리튬이온을 2차 전지를 제조업이 판매하는 거고요. 여기에서는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가 있습니다. 소형 전지에서는 스마트폰이나 IT 기기, 전동 공구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중대형 전지에서는 전기차와 ESS에 들어가는 부분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의 매출 비중은 2019년 기준으로 살펴봤었을 때는 소형 전지가 58%였습니다. 네. 그리고 중대형 전지인 ESS나 전기차 쪽은 42%였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소형 전지에서는 원형 전지, 동그란 원형 전지에 조그만 게 들어갑니다. 그게 전동 공구나 무선 청소기, 일렉트릭 바이크, 일렉트릭 스쿠터 쪽 관련돼서 들어가고요. 스마트폰 쪽에서는 주로 젤 타입의 폴리머 전지가 현재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그리고 전자재료 사업부를 살펴보면은 두 번째 24%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반도체나 LCD, OLED, 태양광 관련된 소재 및 생산을 하고 있고요. 품목에서는 LCD용 편광판, 편광 필름이라고 하죠. 그리고 반도체 재료, OLED 재료가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에서 3분기 실적에서 효자 노릇을 했던 품목이 바로 편광 필름 쪽입니다. 이 편광 필름 쪽에서 좀 매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었고요. 중대형 전지 쪽에서 EV양, 전기차양 이 중대형 전지 적자가 감소가 됨에 따라서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게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이 3조 870억이 나왔고 영업이익이 2673억이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2050억 정도 됐었는데요. 크게 좀 상회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좀 살펴보면은 소형전지 쪽에서는 원형전지가 계속해서 견인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 전동공구랑 이 무선화 트렌드 그리고 이 마이크로 모빌리티, 이스쿠터, 이바이크 쪽 관련된 부분에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무선 이어폰 관련된 앞으로 트렌드가 발생이 됨에 따라 이 코인셀 배터리 수요가 증가를 해서 소형전지를 매출을 끌고 갈
수 있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용 이 배터리 쪽을 봤었을 때 현재 이 폭스바겐과 BMW 그리고 아우디를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 비중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LG화학보다 수주잔고나 이런 부분들이 적게 발생을 했던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 OEM 업체들이 이 수요에 대한 판매 실적이 결국 키팩터로 이 전기차 키팩터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EV 배터리 쪽 관련해서 실적을 봤었을 때는 3분기 BEP를 달성을 했고 4분기 때는 손익 개선이 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 쪽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 신재생 에너지를 미리 저장해 놨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을 하는 것을 말았는데요. 이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셀 기술부터 이 배터리 관련 시스템 설계 생산까지 다 갖추고 있습니다. 토탈 솔루션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봤었을 때 2020년에는 23기가와트시 정도의 시장 규모에서 2025년에서는 85기가와트시까지 연평균 30% 가까운 성장을 보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ESS는 같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이런 모멘텀까지 좀 같이 갈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재료 부분 관련된 실적 부분을 말씀드리면은 올해 매출이 한 2조 6천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4,300억 보고 있는데요. OLED 소재 관련해서 매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직콕 생활이 증가를 함에 따라 TV에 관련돼서 대면적화, TV의 대면적화가 발생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서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함에 따라서 전자재료의 실적도 같이 좋아지는 부분, 그러니까 네. 전사적으로 같이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추이와 또 실적 성장을 이끌 수 있는 포인트들 함께 체크를 해봤고요. 삼성 SDI의 특허 보유 현황도 한번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어떻습니까? 네, 삼성 SDI가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는 특허는 약 2만 3천여 건이고요. 네. 그 중에서 배터리 관련된 특허가 1만 6천여 건, 70% 정도가 배터리 관련 특허였습니다. 주로 이제 고소 충전 뭐 기술을 접목한 고용량 배터리, 뭐 하이니켈 양극 기술, 실리콘 능극 기술 등 다양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 10년간 특허 추이를 살펴보면은 국내 5천여 건, 해외 3천여 건 정도가 출원이 되었습니다. 매년 뭐 700에서 800여 건 출원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제 해외 출원수가 상당히 비율이 높다는 점, 그리고 아직도 이제 7,800건의 출원수가 계속 꾸준히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적극적인 특허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중에서 전고체 전지 관련해서 유지 중인 특허는 지금 33건이 검색이 되었는데 전지의 층구조, 소재의 조성 비율,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배터리 팩, 전고체 배터리의 양극 또는 음극의 물질 관련 특허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특히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특허가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처음 보여드린 특허는 음극층과 고체 전해질 사이에서 고체 전해질의 부반응이 억제돼서 사이클 특성을 향상하겠다. 뭐 사이드 리액션을 좀 최대한 줄여서 사이클을 이제 올리겠다라는 전고체 전지 제조 방법이었고 두 번째 특허는 양극과 고체 전해질 사이에 접합층을 마련해가지고 이걸 좀 잘 접합시킴으로써 전극과 전해질 간의 계면 형성을 용이하게 하겠다. 그래서 양산을 좀 더 쉽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전고체 이체 전지의 제조 방법이었고요. 세 번째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이처지에 실린 논문에 관련된 특허인데요. 충전할 때 리튬 덴드라이트에 석출 성장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 음극에 은탄소 나노 복합 코팅층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하는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특허입니다. 한 문장을 말씀하시는데 그 문장 중에서 이해가 가는 단어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좀 아무래도 특허 관련한 거다 보니까 어렵긴 한데 어쨌거나 보면 다 공통적으로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기술력에 대해서 세분화해서 특허를 다 지금 신청을 하거나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어쨌거나 방향성을 그쪽으로 가져가려고 계속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네요. 네, 전고체 배터리에서 특허를 이제 많이는 아니고 어느 정도 보유는 하고 있다 예. 정도로 할 수 있고요. 사실 이제 토요타에 비교하면 한참 부족한 양도 사실이에요. 토요타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전고체 배터리에서 한 600여 건 정도 특허를 지금 보유하고 있는데 네. 그것보다는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특허 보유 현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전망이나 대응 전략 간단하게 좀 체크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또 전반적으로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5% 이상 급등 중인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그 오늘까지 삼성 SDI 시가총액을
가격을 오늘 지금 현재 5% 정도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그럼 반영을 했었을 때 32조 원대 정도의 시총이 나올 것 같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같이 좀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LG화학 같은 경우 오늘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 한 48조 원대까지 현재 시총이 나올 것 같거든요. 예. 근데 결국은 이 LG화학의 시총이 더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이 배터리 쪽에서 현장 시장 점유율을 1위를 가지고 있고 그런 테슬라 쪽에 대한 모멘텀을 더 같이 크게 받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작용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실적 부분에 대한 부분과 매출 비중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 소형 전지와 중대형 전지에 대한 앞으로에 대한 모멘텀은 굉장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삼성 SDI도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년간 전기차 배터리 시장 성장이 30%씩 만약에 이루어진다고 가정을 했을 때 예. DCF 이 현금 흐름 할인을 이용해서 가치 평가를 하게 되면은 이 밸류에이션 산정 시에는 58만 원 선까지를 좀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말은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30%씩 성장했을 때 가정을 둔 것입니다. 예. 이게 단순히 전기차에 대한 밸류에이션만 현재 반영을 시킨 거기 때문에 만약에 소형전지 쪽에서 관련된 부분들도 실적이 계속해서 잘 나오게 된다면은 그 이상도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삼성 SDI에 대해서 앞으로 주가 전망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정경민 변리사 그리고 이재중 가온투자자문 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이슈와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